안녕하세요, 재윤입니다. 네, 장윤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제가 직접 메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래시인데요, 고독스의 럭스 카데시라는 제품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카메라 플래시고요. 지금 엄청 잘 어울리죠?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가이드 넘버 10, 그렇게 큰 광량은 아니지만 바운스를 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직광으로 찍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광량이 나옵니다. 고독스의 레트로 플래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중간 정도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작고 가볍고 예쁜 플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뾱 당기면은 반사갓이 나와요. 이 갓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네.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나가게끔. 무엇보다 이 조명의 아이덴티티다. 뒷판을 보시면 이런 다이얼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출을 맞출 때 좀 도와주는 그런 회전판인데, 광량이라든지 조리개를 하나 우선적으로 요 빨간 살표에 맞춰주시고, F8의 광량 2분의 1로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냐?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한 이렇게 하면 1m쯤 되겠죠? 여기 1m 적힌 거에 위의 ISO 100에서 200 사이를 사용하면은 얼추 정보출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적혀 있는 회전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은 M모드랑 A모드가 있죠? M모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뉴얼, 수동 조작. A모드는 오토인데 TTL이랑은 달라요. TTL은 보통 카메라의 뭐 노출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플래시의 밝기를 결정해 준다면은, A모드는 F2.8에 ISO 100 적혀있죠. 이것만을 기준 삼아서 오토로 조절해줍니다. 2400호 같은 렌즈 쓰는 분들은 F4에 2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광동조가 돼요. 조그만데 될 게 다 되거든요. 광동조 센서 여기 있고, 싱크 모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S1, S2 차이는 뭐예요? 아, 이게 S1은 우리가 평소 쓰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조명이 터질 때 조건 없이 같이 빵 터지는 모드고요. 요거 S2로 가게 되면은 TTL 모드 쓸 때 메인 조명이 예비 발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발광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 예비 발광을 무시하고 메인 발광 때 함께 터져주는 기능. 그러니까 TTL을 쓰는 게 아니라면 요 S1 모드 쓰시면 되겠죠. 배터리는 내장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C타입 충전 단자 보이시죠? 요걸로 바로 직접 충전을 할 수 있고, 그 최대 발광 횟수는 620회 정도인데, 620회면은 많은 편이지. V860 같은 게 한 4,500회 정도 되나? 근데 끼워도 되게 확실히 가볍네. 이게 가벼우니까. 그죠? 보통 플래시 달면은 이게 위가 무거워서 네. 좀 손목에 무리 가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약간 들고 나가서 찍어도. 그쵸. 네. 그 찍히는 입장에서 둘 중에 뭐가 덜 부담스러우세요? 아, 근데 이걸 이 한번 보니까 이게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죠? 너무 크죠, 이거? 네. 찍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좀 열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 외관이랑 기능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예쁜 플래시 들고 사진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저기 주차금지 보이세요? 네, 주차금지 쪽 한번 보는 걸로. 직광 사진 팁 같은 거 있나요? 제 취향은 물론 플래시 촬영이 기본이긴 한데 배경에 노출을 맞추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배경도 이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래시로 얼굴 채워주니까 얼굴도 이제 직광 사진으로 이쁘게 찍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동굴 현상을 피해서 찍는 법을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동굴 현상을 감성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해요. 배경보다 조명이 세면 됩니다. 주변은 시꺼멓고 얼굴만 하얗게 나오는 그런 동굴 현상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동굴 현상은 간단하게 주변 어둡게 떨궈주시고요. 플래시를 빵 세게 쳐주세요. 여기서 플래시 빵 치면 완전 밤에 찍은 것 같죠? 네. 이쪽으로 조금만 와볼까요? 좀만 더, 좀만 더. 오, 좋아요, 좋아요. 방금 여기 빛 들어오는데 올려다 뭔가 한번 해볼게요. 참, 얘는 고속 동조가 안 되기 때문에 밝은 데서는 조리개를 많이 조아서 쓰셔야 돼요.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풀광량으로 써야겠죠? 오케이! 그냥 이뻐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모양이 사기인 게 제가 카메라를 1도 모르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갖고 싶어요. 사실 이게
대단한 성능을 바라고 쓰는 물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생긴 거 하나로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뭐 플래시 리뷰지만 플래시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소품으로 써서 사진 촬영 한번 해볼게요. 사진 찍은 거 잘 나왔다는 생각 한번 하면서 잘 나왔네 하면서 보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에 그대로 눈 뜨고 카메라 보고 한번 씩 웃어주시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광고 사진 같다. 한번 더. 이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직광으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번쩍하는 빛을 받아들여서 얘도 네. 나도 터져야지 하고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메인 조명이 될 거고요. 지금 좋아요. 그대로 유지. 이렇게 광동조 촬영이 가능했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재충전 시간이 풀발광 기준으로 2.5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걷는 거 뒤에서 따라가면서 찍고 했는데 안 터진 게 좀 많아요. 네, 오늘 이 룩스 카뎃 플래시와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게 아니라서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예쁘다. 그죠? 예뻐서 스트랩 같은 게 예쁜 게 있으면 메고 아예 소품처럼 사용도 될 것 같고 사실 들고만 나가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랑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 특장점은 예쁜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가벼워서 데일리로도 막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솔직히 가방 안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넣어도 뭐 큰 상관 없잖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재윤이었습니다. 네, 오늘 1일 모델 장윤아였습니다. 안녕.